아, 좋아. 콩팬 처음이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일하고, 뭐, 선물 받고 왔네? 뭐 하고 왔어? 네, 아니요, 선물, 팬분이 선물 주셨어요. 아, 앞에서? 네. 이야. 이영. 감사합니다. 네. 그, 아, 유인한낙 이후로 처음인가, 우리가? 네. 맞나? 네. 그지 그지 우리가 그 서울 멋진 서울이다 할 때도 유능 날 할 때지 아 맞아요 그지 그지 맞아요 그치. 아 그거 갖고 올까 했는데 아 뭐요 돌멩이 아 돌멩이 예전에 아! 저랑 소혜랑 그 뭐 멋쟁이 서울 멋쟁이 서울 맞나 서울은 멋지다였나 아무튼 무슨 공익 광고처럼 무슨 뭐 그런 네. 것처럼 같이 찍었는데 하루 종일 촬영하면서 힘들어가지고 근데 뭔가 막 거기서 막 좀 예쁜 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소혜가 주셔가지고 이거 오빠 고생했으니까 두 대 나눠 가져요 해가지고 맞아 나름 의미 있게 버린 거 아니지? 아 근데 저번에 버렸냐고 문자 왔길래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갖고 와서 인증해 주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오 내가 볼 땐 소혜가 버린 거 아니야? 저요? 아니에요 저 버렸네 아니 버린 아니야 버린 게 아니고 집에 있는 거죠 오 어딘가에 있겠다 오, 진짜 웃기다. 아니요. 왜? 윤태진도 입는 옷이에요. 아, 진짜요? 아, 진짜로? 어, 다음에 입고 와서 같이 입고 오실 거예요. 자, 이거는 아, 잠깐만. 봐야겠다. 자, 같이 가. 아, 아니 알고 오셨어요? 아, 그냥 바로 갈까요? 아, 바로. 이젠 뭐 프로인데. 아니요. 분명히 버벅입니다. 야. 리얼 토크 라디오 홍준호의 10 1 아 공군에는 프로게이머 병도 있습니다 이제 안 믿어요 이제 끝 홍진호 씨가 공군 출신이잖아요 아 홍진호 씨의 자랑 안 했나요? 잠시만요 아니죠 홍진호 전화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24일 일요일 홍진호의 10을 진행하고 있는 홍진호입니다 첫 곡은 박재범의 믿어줄래 듣고 왔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배디와 소혜씨가 저 홍진호에게 프로게이머 병이 진짜 있는지 팩트체크하는 소리였습니다 아 지난 2월 4일 팽텐 방송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와, 저는 좀 당황했어요. 저랑 소혜씨가 방송도 오래 해가지고, 당연히, 알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 배디가 프로게이머 병이 있다고 하는 걸 소혜씨가 하도 안 믿어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팩트체크를 했던 그런 거였죠. 사실 그때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그때 따로 개인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혜씨가 저한테 사실 평소에 전화를 거의 안 해서, 웬일이지 해가지고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전화통화를 한 소혜씨랑 오랜만에 또 오늘 만나게 됐고요. 자, 콩텐 마지막 날 함께하는 김소혜씨와의 진행. 오랜만에 저희 팽디와 콩디의 조합 기대해 주시고요.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서 생중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패스트캠프, 반올림피자샵, 공무원 합격 캐커스 공무원, 노랑통닭, 유한양행 해피홈, 난닝구닷컴,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동탄유림 노르웨이 숲, 눈 건강엔 안구건강, 커스커즈, 메리케이 코리안 유한회사, 영림원 소프트랩, 5588 대리운전, 쌍용자동차 티볼리,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소혜야, 티나게 리에스 넣으면 내가 거실리잖니? 어? 뭐 하는 거야? 안국. 이거 처음에 왔을 때, 이거 녹음하는데, 한 다섯 번 땄어. 처음에 부분 편집해가지고 하다가, 네. 하다 보니까 이제 풀로 그냥 어떻게든 되더라고. 하다 보면 되거든. 하다 보면 돼. 자, 여기는 컨셉상, 소혜 씨가 DJ가 되는. 아, 좋아요. 좋아.
좋아, 하지만 많이 도와주긴 해야 돼. 내가 좀 묻어가자. 파이팅, 팽디 파이팅. 파이팅. 광고 철회 예정이라고. 시작할게요. 6월 22일 일요일 밤 22시 내일 등교할 생각에 출근할 생각에 이유 없이 이상하게 우울해서 이불을 뒤척이고 계신가요? 아, 24일인데 아, 아 20. 너무 일을 간과하다 보니 너무 이해 꽂혔구나. 네. 아, 24일 네. 24도 괜찮아요. 이해 배수라서. 자, 들어갈게요. 6월 24일 일요일 밤 22시 내일 등교할 생각에 출근할 생각에 이유 없이 이상하게 우울해서 이불을 뒤척이고 계신가요?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팽텐 들으면서 저랑 같이 월요병을 이겨보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운찬 이 에너지를 드리는 시간. 팽디랑 라디오 함께 들을링. 안녕하세요. 팽텐의 DJ 팽디 김수혜입니다. 스페셜 코너지기 홍진호 오라버니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페셜 코너지기요? 네. 홍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되게 오랜만이죠? 네. 네. 유인항락 이후로 유인항락. 처음이죠. 몇 달 만이지? 1년 다 돼가는 거. 1년 안 됐지. 얼굴 까먹었겠네, 그러면 1년은. 아, 몇 달밖에 안 됐죠. 제가 네. 오빠들 중에서 네. 홍진호 오빠를 가장 먼저 보는 겁니다. 아, 제가? 네. 아, 진짜로? 네, 다들 만나자고 하고 안 만나요. 아,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같이 했던 멤버가 뭐 이진호나 네. 뭐 김희철 친구 네. 종종 보는데 사실 남자들끼리 만나면 거의 술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소혜 씨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안 되니까. 저 이제 성인이에요. 아,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하죠. 저희 또 그 희철의 우정주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막 엄청나게 먹거든요. 네. 소혜 씨가 좀 더 이제 그런 쪽에서 뭔가 괜찮아지면은 그때 한번 저희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술 좀 배웠어요? 저요? 네.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아, 아버님하고도 저랑 한번 드셨죠? 네, 아버지가 네. 인사 다른 분들은 다 하시는데 홍진호 오빠만 안 하신다고. 아, 제가요? 네. 아, 정말로요? 네. 아, 제가 문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예. 자, 아, 저걸 어떻게 알, 많은 분들이. 아. 제가 졸업식 네. 날 못 갔죠. 네. 아, 그쵸. 네. 못 오셨죠. 네, 원래 다 같이 간다고 했는데, 그때 원래, 여러분, 아, 아시겠지만은, 그때 원래 저희가 유인학 할 때, 네. 희철이가 계속, 소외 졸업식 갈 때 다 같이 가야지 하면서, 저랑 진호랑 다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네. 그럴 때, 희철이가 졸업식 바로 전날 밤에 올라왔어요. 아. 당장 이제 밤인데, 이제 아침에 이제, 소혜 결혼식인데 내일 아, 결혼식인데 아 결혼식이래 아이고 졸업식인데 아 졸업식인데 가자고 네. 바로 전날이니까 제가 스케줄이 이미 잡혀 있어가지고 스케 네, 스케줄이 네. 그래서 진우도 똑같이 연락받았거든요. 아. 급하게 미리 알고 있었으면 뺐는데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핑계인데 핑계이자 이유죠. 그래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이, 아닙니다. 네. 뭐 그 졸업식이 뭐. 말 나온 김에 다음에 결혼식 꼭 갈게요. 네. 네. 제가 먼저 갈게요. 네, 그때 제가 살아있으면 가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지금 팽텐을 진행한 지 1년이 넘었어요. 네, 그쵸. 네, 정말 DJ가 하실 생각인가요?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 이런 약간 좀 이제 이미테이션 느낀다는 말고, 느낀다는 말고. 저는 베라번이랑 네.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럼 이제 콩진을 가라. 아, 아니. 벌써 가라고 5분 만에. 아니, 스페셜 MC잖아요. 아, 누가 제가요? 네. 아, 지금은 이제 님이 MC잖아요. 네. 자, 평소에 이제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제가 진행하는 거 네. 아까 잠깐 봤나요? 네. 제가 영상을 안 그래도 찾아봤는데요. 진짜 한 5분보다 껐어요. 아, 뭘 네. 봤나요? 그,
아 뭐였지 생각도 안 나네. 아까 봤는데 누구랑 하는 거? 윤태진 아나운서님이랑 하는 거 맞아요. 네, 그건 말이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네. 사실 말이죠. 제가 이렇게 약간 이제 녹음해서 하는 거는 좀 더 수월하게 합니다. 근데 아. 생방은 언제 커트하고 언제 넘어가야 되고 이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정신 팔려가지고 멀티가 안 돼가지고 네. 생방 때 말고 녹음한 거 보면은 아, 좀 더 네. 생각보다 괜찮구나. 알겠습니다. 떨떠름하네요. 네, 정말로. 아까 그렇게 초반에 인사할 때는 정말 한마디 한마디 영혼이 있었는데 저랑 할 때는 영혼이 아예 쏙 감춰두고.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지켜볼게요. 이번에 좋은 소식이 또 들었어요. 좋은 소식이요? 네, 연기 원래 하시잖아요. 아, 네. 네, 여주인공으로. 네. 네. 어떤 거죠? 아, 이게 연애 강요하는 사회라고. 네. 제가 연애를 하고 싶지 않은데 아직 제가 소중한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주위에서 계속 연애를 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아, 연애를 하라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지금 촬영 중인가요? 끝났어요. 아, 다 끝났어요, 벌써? 네, 그저께 끝나고 어제까지 너무 정신없게 보내다 오늘 왔어요. 아, 웹드라마가 언제 나오는 건가요, 그럼? 이제 한 달이면 나오겠죠? 아, 본인이 느끼기에 재밌어요? 추천할 만해요? 아, 당연하죠. 아, 그래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반가운 팽디 씨랑 이렇게 맛보기 네. 토크 잠깐 해봤고요. 저희 그럼 첫 코너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까요? 자, 어떤 코너인가요, 소혜 씨? 아, 이게 지금 하면 돼요? 아, 네! 네, 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맞습니다. 그렇게 신뢰가 없나요? 아니요. 네, 본격 팽디 야자 타임. 제가 여러분들께 사랑을 가득 담아 냉정하고 따끔한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바로 팽디의 일침! 네, 팽디가 아주 독해지는 코너라고 들었습니다. 아하. 들어본 적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좋았습니다. 팽디의 강력한 일침을 듣고 이욕 뿜뿜하고 싶은 분들에게 미리 사연을 받았는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팽디가 반말로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일침은 물론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에게 대신 일침을 해달라는 의뢰도 받고 있으니까요. 저 팽디의 한마디 일침을 듣고 싶은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로 신청해주세요.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사연 볼까요? 네네. 자, 문자 자 보겠습니다. 바로 윤병현 씨가 보내주셨고요. 지난 4월 22일에 1침을 받은 취준생인데요. 드디어 제가 원하는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사실 팽디의 1침보다는 배디에 전 뭐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요 라는 말에 욱해서 노력했지만요. 오늘 부탁드릴 일침은 자리를 비운 배디에게 중계 잘해주시고 몸 건강히 귀국하라는 일침 부탁드립니다. 약간 이거는 이제 본인에게 말해달라는 것보다는 네. 배성재 지금 여기엔 없지만은 네. 배디에게 뭔가 일침을 날려달라. 그렇네요. 제가 베라보니하고 문자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아, 잘 하고 있나요? 네.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지금 잘 월드컵 가서 잘 으쌰으쌰 하고. 지금도 있어요. 월드컵에서 먹을 거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먹을 거 네? 먹는 거 막 사진. 아, 네, 막 보내시죠. 막 보내요? 네. 약간 굉장히 좀 어울리는 네, 그런 행동. 자, 일단 스태프. 네, 스태프분들이 보내시는 네. 문자는 잘 안 본다고 이렇게 네, 하는데, 야, 역시 소혜 씨. 이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그 경기하고 이제 쉬는 시간이잖아요. 광고 나오잖아요. 그때 네.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오세요. 아, 그럼 정말로요? 약간 뭔가 되게 뭔가 그렇더라고요. 야, 날 무시하지 않고 있구나. 네, 날 리스펙하고 있구나. 저분 지금 저렇게 중계하시는 분이 내 문자에 답장을 했구나. 이야. 나도 그러고 싶다. 자, 정말로 근데 야 정말 대단하네요. 옆에 박지중 선수가 있잖아요. 네. 야, 박지중 선수를 옆에 두고 소혜 씨랑 문자를 야 저 같으면 정말 박지중 선수 사인을 열심히 받을 것 같은데. 저희 매니저님이 네. 정말 팬이시네요. 아, 네. 박지중 선수? 아니요. 그럼 콩진 오빠요. 아 저요? 네. 아 그래요? 네. 그 지니어스 네. 때 완전 너무 똑똑하셔서 야, 반했대요. 난리 났죠. 네. 소혜 씨가 봤나요? 저요? 아, 네. 그 카드 하는 거 봤어요. 카드 이렇게. 그거만 보고 딴 거 안 봤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 봤으면 난리 났어요. 제가 네. 왜요?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다 봤으면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한테 문자 보내서 저한테 보내고 있을 거예요. 아. 네. 아, 다 봤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추천해드리고요. 네. 네. 일단 뭐 팽디의 일침 한번 네. 들어볼까요?
네. 자, 팽디의 일침. 성재야, 오래오래 해라. 보고 싶다. 아, 끝난 건가요? 아, 일침이라는 걸 무슨 좀 강렬할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베라보니까 어떻게 강렬하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약간, 그냥, 이게 말한 느낌적인 느낌만 본다면은, 네. 약간 이제, 장거리 연애하는 연예인에게 보내는. 열심히 해라, 보고 싶다, 약간. 아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아, 하고, 열심히 하고, 빨리 네. 와서. 네. 여기 지금 콩디 짱나니까 빨리 와가지고 이 자리를 채워달라?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서운해하세요? A형이세요? 아, A형이에요. 아. 약간 약한 것 같은데, 일단 뭐 한 번이 아니고 또 있으니까. 네. 아, 혹시 뭐, 아, 이거 말고 좀 더 세게 한 번. 아, 세게요? 좀 더 세게. 좀만 더 세게. 아, 뭐라고 하지? 자, 좀만 더 세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방송 살려야 돼요. 팽디의 여친! 성재야! 너보다 콩진호가 낫다! 오지 마라! 야, 훌륭하네요! 야, 훌륭합니다, 여러분! 앞에 거 그냥 아예 편집해버리고 이걸로 그냥 바로 가면은 깔끔할 것 같네요. 네. 사실 말이죠, 제가 정말로 아, 부족한 건 알죠. 하지만 그래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꿈꾸게 한다고요? 춤추게 한다고? 아, 칭찬해주시면 더 잘하잖아요. 네. 네, 그래도 좀 더 약간 질책보다는 위로와 그런 네, 좋은 말 아, 감사드리고요. 자, 이런 좋은 일침. 네. 아, 고래를 콩추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춤추게 한다. 네, 여러분. 제 말이 슬슬 이제 리스닝이 될 때가 됐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아, 고래라 말고요. 네, 고래요, 고래. 네. 속보. 배성재 한국행 티켓 구매라고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채팅창 활발해졌는데 자, 두 번째 그럼 사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요 숨고 핑크 1침이 방금처럼 약하거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땡. 아, 1침 너무 좋았다. 오케이. 그럼 딩동대. 오케이. 잠깐 그 자막도 바꿀게요. 없는데 뭐 손가락을 쳐요? 아니 사실은 뭐 땡땡땡이 없어. 준비가 너무 그래 준비할 게 너무 많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거 해봤어. 근데 약하게 쳤어. 끝에 집에 가야지. 이거랑 오케이. 세게. 자, 여러분 자막이 없습니다. 라디오라. 딩콩댕. 여러분 집중력 좋아져요. 이거 들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제 태특창 활발해졌는데 두 번째 사연 가도록 내가 듣는데 발음이 왜 이러는지 지금. 순간 내가 듣는데. 자, 두 번째 그럼 사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간 제 목소리 들었는데 제 발음이 정말 저 정도였네요. 좀만 더 천천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 목소리 소중하니까요. 네. 자, 오 하나하나 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수혜 씨가 있는 걸로? 오케이. 수혜 씨가 이거나 이거나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콩디의 발음을 고치기 위해 팽디가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홍합홍합홍합 그걸 읽어주고 아 홍합홍합 읽어주고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완빵빵 완빵빵을 먼저 읽어주고 발음 좀 또박또박 해달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아 저의 아 저를 위해서 이제 일침을 날려달라고. 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약간 이건 저를 위한 것보다 약간 저를 위한 척하면서 약간 뒤돌려차게 하는 느낌인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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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할 수 있어요.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완완빵빵 완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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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빵빵. 이 정도면 선보한 건가요? 네. 선보한 거죠. 약간 그래도 뭐 아나운서는 아니니까. 네. 저도 말이죠. 좀 집중하면은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신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아, 저도 너, 그 정도 속도로. 네. 자. 액자. 아, 잠깐만, 이거 아니야.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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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왕만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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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시는데요? 오히려 어려운 왕만빵은 하는데 액자 속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액자가 나랑 안 어울려. 네. 액자가 뭔가 전혀 안 맞네요. 네. 아 이게 홍합할 때마다 배에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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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복식 쿠퍼듯이? 네. 아 이거 아, 액자 아 이게 한번 앞에 이것만 한번 말해볼래요?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홍합 아,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네 제가 말하면서 너 뭐하고 있니?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 일단 발음적인 문제는 여러분 이거는 제가 36년 동안 거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뭐 고질병이자 제가 그냥 평생 가져가야 할 하나의 그냥 미션 같은 느낌이에요.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시고 여러분 이것도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고 듣다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러분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정말 장점도 찾으면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고 어쨌든 1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1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제 얘기를 무시하려고 했어요? 아, 아니요. 자. 자, 팽디의 1침! 진호야, 넌 자막 달아줘야 되냐? 이거는 뭐, 아우! 정말로, 이렇게 성의가 없어요? 어? 얼마나 성의가 없으면 그냥 여기에 워딩 해놓고 그대로 읽었어! 어? 작가야? 이 워딩 한 거 읽지 말고요! 좀 센스있게 창의적으로 나한테 한 말인데! 어? 아, 더워. 왕은 똑같이 읽었어. 어? 아, 좀 튀기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좀 AH가 필요해요. 이거 말고. 네. 자막 같은 경우는 아까부터 또 채팅이 올랐던 얘기잖아요. 네. 약간 이런 진부한 거 말고. 좀만 더 강력하게. 알겠어요. 세게. 네. 제가 또 마음이 또 바닥에 넓어가지고 세게 하더라도 더 받아줄 수 있어요. 네. 방송에서 쓸 수 있는 말로 해가지고 세게 네. 해주시면은 받아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띵동댕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준비됐나요? 네. 갈까요? 네. 가볼게요. 팽디의 1침! 진호야, 그냥 조용히 해. 아, 아, 훌륭해요. 아, 훌륭해요. 아, 이렇게 내가 떠들면 안 되겠구나. 내 말을 좀 아끼고 상대에게 말을 넘겨야 되는구나. 아, 좋은 건 같네요. 사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작가님이 참고로 주신 것보다 확실히 두 배 이상 셌다고 그렇게 평가드리고 싶고요. 저도 방송하면서 아 제가 말하는 것보다 좀 상대방이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 네. 넘겨야 되는데 네. 또 흥분하다 보면은 네. 입이 좀 말릴 정도로 네. 제가 막 말을 많이 해요. 아. 오늘도 이제 팽디가 DJ인데 네. 제가 말을 다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많은 팽디분들이 지금 욕하고 있는데 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홍진호 아 침 닦으세요. 네, 아, 라디오에서 무건 수행하라고. 네. 속보, 홍진호 중도하차라고. 아,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참고하면서 네, 자제하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사연 또 넘어갈까요? 아, 그럼 다음 사연 가기 전에 저희가 또 많이 또 얘기했나봐요. 네. 저희 그럼 노래, 태연해. 이건 또 DJ가 소희씨라서 요 코너, 요 오늘 요 코너만 소희씨가 소개해. 아, 굿. 자, 노래하고 들을게요. 까지만 해주시면 소희씨가. 아, 이거 소개? 아, 네. 표현으로 들을게요. 네. 통과하면서 네, 자, 그럼 다음 사연 가기 전에 저희 다음 사연 또 넘어갈까요? 아, 그럼 다음 사연 가기 전에 저희가 또 많이 또 얘기했나봐요. 네. 저희 그럼 노 네. 그럼 소희 씨 여기서 소희 씨 그냥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하면서 그냥 소개.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의 Something New. 다행이다. 사실 이거 본 다음에 something new 어떻게 말하지? 걱정하거든요. 나이스. 아 오늘 왜 이렇게 오늘 배 아프다. 재밌네 여기 세게 말해야지 재밌네 세게 말해야지. 세게 말해야지 저희가. 2부로 넘어오는 거예요? 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2부로? 아, 2부. 꽁트로 갑니다, 여기서. 아, 큰일 났네. 아, 벌써 웃겨.
강의 다녀올게요. 잠깐만 나가고. 화장실이요? 아니요. 먹방도 있어가지고. 아 먹방도 있어? 네. 예능만큼 제작 준비가 이렇게 막 회 먹고 막 그러는데. 네. 아 회 먹는 거 봤어요? 네 봤어요. 자 볼게요. 홍진호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소혜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홍진호 오라버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가지각색 캐릭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여러분 주위에 재미난 에피소드를 시간나게 연기해드립니다. 한입사연 한입 연기. 네,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를 해주세요. 팽디가 맞춤형으로 연기해드립니다. 자 그럼 사연 만나볼게요. 이찬호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하고 건장한 남성입니다. 평범하고요. 이번 달부터 마트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저를 가르쳐주시는 분이 좀 특이해서요. 진호씨. 진호씨가 오늘로 저희 매장에 온 지도 며칠째죠? 저요? 저 이제 한 3주 넘었죠? 3주? 그래서 말인데 이제 파트도 적응됐으니 슬슬 다른 일도 배워보는 거 어때요? 아 정말요? 아 좋아요 좋죠. 아 좋습니다. 뭐든지 알려주시면은 그냥 다 배우겠습니다. 알려만 주세요. 아주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를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있는 욕실 제품을 창고에서 가져다 주면 하는데. 욕실 제품이요? 알겠습니다. 뭐 가져다 드릴까요? 말만 하세요. 샴푸, 뭐 트리트먼트, 클리닝품? 저기요? 네. 그러니까 뭐더라? 뭐 치약? 칫솔? 치실? 뭐 구강청경청? 이게 뭐더라? 아니, 구강? 무튼? 린스? 바디러시? 바디로션? 샤워크롬? 각질제거제? 뭐 어떤 거 필요하신가요? 네, 어떤 거요?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뭐더라? 아, 네. 성격이 정말로 급한 저에 비해 그분은 너무나도 느긋한 성격과 느린 말투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솔직히 진짜 너무너무 답답한데요. 저보다 높은 분이라서 뭐라고 하지를 못해요. 저기요, 진호 씨. 이리 와보세요. 네네네네 저 갑니다. 후다다. 무슨 일이세요? 뭐든 말씀만 하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창고 갔다 할 거야? 뭐 개선대? 뭐 바드러시? 네. 그래요. 여기 고객님께서 컴퓨터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컴퓨터 구매 그 안내를 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 그럼 저보고 그 안내 책자를 갖고 오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아 그럼 제가 뭐 대기할 수 있게 의자를 가져오라고요? 아니면 안내할 테니까 대신 의지 말라고요? 네? 뭐 하면 되지? 빨리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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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의 속을 정말로 답답하게 만드는 저의 상사님 가슴이 꽉 막힌 기분입니다. 아 앞으로도 이분에게 일을 배워야 하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진짜 웃기네요. 야 이거 아, 저랑은 좀 반대되는 분이네요. 아, 지금 말 엄청 빠르세요. 아, 지금 빠르죠? 네. 안 그래도 빠른데 좀 느리게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좀 빠르게 하라니까 더 빠르게 해가지고 저도 좀 조절이 안 돼요, 지금. 약간 나왔었던 느낌으로. 약간 좀 조절하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지금, 천천히. 네. 약간 좀 천천히. 네. 천천히 할게요. 네. 네. 아까 순간 구강청결제 발음 안 돼가지고 네. 어렵지 않아요? 구강청결제. 구강청결제. 네. 네. 그냥 가긋땡이랑 가긋땡. 아 가긋땡? 귀찮아 죽겠어. 뭐 그렇게 다 해야 되는데 구강청결제 그게 안 되는데 아 좀 말 느린 사람 네 아, 만나봤어요? 저는 말이 느린 편이에요. 아닌가? 좀 적당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아 그래요? 적당한 것 같아요. 좀 보면서 답답하다고 느낀 적 없었어. 아 그래요? 다행이네. 아니면은 이제 소혜 씨가 얘기하니까 오래 들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 아 진짜요? 네 저는 확실히 빠른가요? 아니 빠른 거 느리고를 떠나서 집중하게 돼요. 아 확실히 네. 집중력 항상. 네. 네. 옛날에 이제 그런 기계가 있었죠. MC 스탱이라고.
인간 MC 스탱. 예. 그 뭐예요? 몰라. 아, 스웨이스 네. 세단 없구나. 예. 딱 들으면 공부 잘 되는 그런 기계였어요. 아. 말이 좀 빠른 게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 느리면은 사실 네.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느린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런 상황일 때. 느린 사람은 말을 느리게 한다기보다 생각을 많이 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그런 분들은 자체 필터링을 많이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미 생각을 하고 말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말하고 생각하죠. 말하고 내가 이런 말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한 다음에 제가 제 말 못 들으면은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막 진짜 래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지금 네. 너무 이 캐릭터 하다 보니까 약간 아직까지 있는데. 뭐라고요? 이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 주변에는 말이 빠른 사람은 제가 있고요. 네. 말이 느린 사람은 있네요. 이진호 오빠도 약간 말이 느린 편 아닌가요? 진호도 이 친구도 실제로 이제 그 코너 연기할 땐 빠르잖아요. 네. 근데 실제 성격에서는 말이 좀 느린 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느리고 약간 차분한 성격이구나. 네. 근데 답답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 재밌어. 유독 약간 느리신 분들은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제가 그 이제 그 머리 쓰는 프로그램 네. 그거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유정현 선배님. 아. 유정현 선배님만 모셔가지고 네. 같이 이제 경기를, 플레이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선배님이 말씀을 굉장히 차분히 그리고 조리있게 잘 하시면서 굉장히 느리게 하십니다. 정말로 그 애니메이션 영화 캐릭터 되게 느리기만 한. 그 느림보요? 느림보. 생각 안 나냐? 그 친구처럼 네, 채팅창에 지금 MC 콩진호라고 지금 래퍼 탄생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한번 좀 나가볼까? 네. 그 선배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좀 답답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네. 말 실수를 절대 안 하세요. 아. 네, 절대 그리고 흥분도 안 하시고 항상 차분하고 네. 정말로 되게 냉정하시고 되게 이제 그런 장점이 있구나. 그런 게 있는데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 있으면 그냥 뭐 그러니 넘어가는 네. 아, 말씀 좀 하세요. 아, 말씀 좀 하세요. 말을 안 하세요. 네. 아, 진짜. 기계 마음이 온 것 같아요.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콩 오빠가 네네. 그거 뭐야? 그 포커인가? 그 뭐죠? 헐덤이요? 네. 네, 그거 뭐 하시지 않았어요? 뭐 대회 나가지 않았어요? 아, 대회도 나갔죠. 네, 해외 대회. 그거 신기하다. 프로 대회. 네. 네. 그 갑자기 물어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생뚱맞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 뭐 채팅창 올라왔나요? 올려주지도 않았는데? 네. 아니, 제가 그거 SNS에서 보고. 제가 얘기는 안 듣고 있었어요? 나 지금 무슨 대화 하는 거야? 와, 집중하세요. 네. 수혜 씨. 아우. 네. 아, 조용히 하라고요? 아, 지금 둘이서 뭐 하는 거냐고. 저희 둘이서 지금 꽁트 찍고 있거든요. 네, 사이 나쁜 남매 같은 느낌인데. 지금 청취자들도 막 짜나, 뭐야! 막 이러는데. 네. 흘려듣고 있다고요? 네, 대환장 파티라고. 네, 노래. 노래 그럼 네. 나가는 사이에 맞아 싸우고 네 알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래 집중 안 하고 있네. 집중. 자 민서의 Is Who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정신 하나도 없다. 그거 나가셔서 어떻게 자, 하셨어요? 그거 내가 민서의 Is Who 네, 몇 등이 떠올랐더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민서의 20몇 등이 가지고 우와 그것도 똑똑해야 할 수 있죠. 약간 이제 심리전 하는 거지. 그건 똑똑한 것보다는 약간 이제 서로 이제 심리 대결 해가지고 20몇 등 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로 약간 300 얼마? 오. 받았지. 우와 그럼 꽃 뒤에서 바꿔줄게요. 아 네네네 소야 너무 만든 리액션 생각나네. 아니에요 진짜 막 우와 얘랑 우와! 몰아가지 마세요! 아, 몰아가는 게 아니라 느낌적인 느낌인 건데, 그래? 아, 이거 그 먹방이구나. 콩고기예요. 콩고기? 이거 먼저 얘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콩고기 할게요. 고기 만나는? 콩고기 한 번도 안 먹었어. 이따가 아니면 제대로 할게요 할 때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설명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셔야 되죠. 설명은 일단 이거 소리야. 네. 이거 빵이랑 이게 햄버거야. 한입 햄버거. 네. 근데 고기 대신에 콩고기를 넣자. 네. 근데 콩고기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를 일단 반을 갈라서 네. 손으로? 손으로? 네, 손으로. 손으로 칸. 알지? 저 옆으로 사이드로 아, 발라가지고 네. 잘 뜯어서 이걸 넣고 치즈랑 같이 넣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햄버거를 미니 햄버거 만들어서 아, 콩고기만 간도고기도 한번 맛봐. 어, 콩고기는 일단 됐죠. 네.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라면도 했지만 지금 여기 채팅창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우리 제 메인은 어쨌든 라디오 방송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레시피 설명하지만 MC는 이거를 라디오로만 듣는 사람들 상상을 할 거 상상해주거든. 그럼 바실거리는 소리랑 고기 막 소리가 나면은 궁금할 때 홍준 씨가 좀 묘사를 그러니까 듣는 거에 듣는 들음으로 해도 이게 막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한번 아. 묘사를 옆에서 좀 도와주신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 샌드위치는 여기서 여기다 만들면 돼요? 네. 콩고기. 콩고기 맛있나요, 여러분? 콩고기? 드셔보세요. 안 드셔보세요. 콩고기야, 모르겠어. 먹어봤나? 아까 먹었잖아. 아까 먹었잖아. 라면 속에 콩고기가 있더라고. 아, 진짜요? 네. 약간 아~ 마른 콩고기 같은 먹었는데. 오늘 많이 드셨네요. 자, 이 말은 좋아한다. 식콩족.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노맛이라고? 함께하는 일요일 팽텐. 이번엔 맛있는 먹방과 감미로운 맛실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바로 편의점을 털어라. 네, 편의점의 핫하고 새로운 제품을 팽디가 솔직하게 리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코너에 들어가기 앞서 감사 인사 드릴 분이 있다고요? 네, 저희가 지난주 베라버니와 함께 네. 러시아 월드컵을 응원하면서 F조 특별식 브리또를 만들었었는데요. 스웨덴전에서 그 브리또를 만들어 먹는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치킨을 쏘기로 했었는데 김민서님께서 인증샷을 보내주셨어요. 빨간 유니폼까지 입고 아, 완전 제대로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치킨 두 마리 보내드릴게요. 야 좋네요. 치킨 원래 두 마리예요? 네. 원래 두 마리예요. 짱이죠? 인심 후하네요. 네, SBS 칭찬해요. 네. 아, 그래요? 들리셨군. 아, 아니요. 혹시 저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아. 자, 어쨌든 김민서님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음식은 뭔가요? 굉장히 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콩진호란 별명을 갖고 있는 콩비를 위해서 준비해본 음식입니다. 네. 바로 콩고기로 만든 콩고기 한입 햄버거! 입니다. 콩고기요? 네. 아, 네. 콩고기. 콩이 들어가는 이제 콩고기. 실제 콩이 들어갔나요? 콩을 대체 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콩은 말해줘야 좀 약속하죠. 네. 네. 콩고기란 말이죠? 네.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콩을 이용해서 만든 고기와 같은 식감의 음식으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입니다. 이말년 작가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 나와 있고요. 일단 재료. 한번 먼저 소개해 주시죠, 그럼. 네, 재료는 네. 스테이크용으로 나온 콩고기입니다. 아, 맛있어 보여요, 근데. 네, 약간 크기가 동그랑땡 크기만 하고요. 그렇죠. 미트볼 냄새가 나요. 미트볼 진짜로 미트볼. 네. 냄새는 되게 좋은데? 이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냄새로 따지면 그 네. 감자칩 있잖아요. 감자칩? 네, 그 태양에 떠오른 칩. 태양가드 칩? 네. 그거 있잖아요. 전 몰라요. 아니, 알아요. 아, 모를 리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태양 칩? 아, 네, 태양 칩. 아하! 아, 제가 말이죠. 영어를 잘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영어로 돌리지는 못하네. 아, 어쩔 수 없는 저도 토종 한국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영어 칩, 오케이. 네. 네. 그거랑. 네. 그 다음에 슬라이스 치즈. 아. 네. 콩버거의 맛 한층 더 살리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슬라이스 치즈 준비해놨고요. 네. 그리고 모닝빵. 와, 이거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모닝빵은 빵 자체도 맛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에는 웬만한 거 넣어도 다 맛있습니다. 버터. 네. 맞아요. 여기에 콩고기 넣었는데 맛없으면 진짜 콩고기는 답이 없는 거야. 제 콩이지만 저는 냉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일단 콩고기 혹시 뭐 소개씨 네. 드셔보신 적 있나요? 저요? 먹어본 네. 적 없어요. 없어요? 네. 지금 첫 인상 어때요? 첫 인상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마치 저희 처음 보듯이? 네. 네? 응? 뭐라고요? 저희 처음 봤을 때처럼? 네. 네, 맞아요. 아, 그런가요? 아, 그래요?
일단 맛도 좋을 것 같고 향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겉모습도 훌륭하고 네. 자 이거 아직 저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랬다. 저도 제대로 먹어본 적 없고요. 네. 한번 오늘 먹어볼 건데 네. 이것만 먼저 먹어볼까요? 네 그럼 우리 콩고기부터 먹어볼까요? 지금 이제 실제로 근데 채팅창에는 의외로 지금 별로라는 분도 계시고 콩고기가 있나 봐요. 예. 콩은 피눈물 흘린다. 왜 이거 먹고요? 자, 절대 먹지 말라고. 혼란다.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하나만 먹어볼까요? 하나를? 이거 방송 나가는 거 맞냐고. 방송 나갑니다. 네. 이게 콩이라고? 네. 말도 안 돼. 자, 한 번에 먹어볼게요. 저는 입이 커서. 응? 이게 약간 고기보다는 좀 더 질기네요. 이게 그래서 좀 오래 씹어야 됩니다. 그 치즈 있잖아요. 모짜렐라 치즈. 네네네. 그게 맞아요. 굳었을 때 맞네. 그 식감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쵸? 치즈가 굳었을 때 그거 씹는 약간 그런 네, 식감? 그 뭔가 뿌뚝뿌뚝한 그런 느낌. 이거 좀 오래 씹어야 될 것 같고 아... 딱 고기 맛이 나는 게 아니라 고기의 느낌이 있네요. 네. 네 느낌이 있네. 뭔가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은 고기인데요? 콩이 겨우 이 정도였어? 약간 휴지인가? 물 없나요? 그랬네요. 아. 아이고. 아니, 이 소스 때문에 맛있는 건가? 소스 맛. 아, 근데 네. 콩도 이것도 사실 먹다 보면은 맛있을 것 같은데? 약간 고기 유사 맛이라고. 약간 네. 그 휴지 찢어서 이렇게 넣어놓은 느낌 나지 않아요? 이게 말이죠. 근데 저희가 우리가 콩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오랜만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먹는 것도 아니고 안 먹다가 갑자기 먹으니까 어색한 거야. 혀도 그렇고 이 느낌이 이런 느낌 처음이야. 어색해. 처음부터 반감을 이상한 거잖아요. 처음에 원래 어색할 수밖에 없어. 처음 만나는 데 처음 만나니까 어색하고 먹다 보면 정말 괜찮을 수 있어요. 뭐 틀린 말 했나? 왜요? 왜요? 알겠어요. 어? 알겠어요. 아니 콩 하나 더 먹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아 래퍼 콩진호 역시라고. 아 그죠. 저는 이제 콩을 변호해야 됩니다. 제가 콩이기 때문에 제가 콩을 부정할 수 없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개 먹잖아요. 예. 이거 일단 자 팔을 맛있죠. 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음식이라는 게 음식 그 단일적인 맛도 중요하지만은 네. 어떤 음식과 퓨전을 해야지만 그 시너지 효과가 최고치로 날 수 있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오늘 준비한 재료들과 함께 팽디가 아주 멋있는 그레이트한 레시피로 알겠습니다. 만들어주시면은 제가 한번 또 네. 그걸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 치즈 이렇게 원래 이렇게 조각해서 드시나요? 이게 베라보니가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아, 전 그게 조각하는 거였어요? 네. 전 순간 불안 냄새 보이는 줄 알고. 아, 손톱으로 막 치즈 보이고 있는. 아니에요! 저는 네, 무슨 색종인 줄 알았어요. 보이나요? 네, 지금 사각사각 지금. 치즈 한 조각을 지금 정확히 아홉 조각으로 지금 되게 불균형하게 지금 쪄는데. 네. 네, 한번 해보시죠. 예, 네, 보겠습니다. 네. 일단 모닝빵 포장지를 뜯겠습니다. 네. 아, 모닝빵은 이거 딱 봉지 뜯을 때부터 사운드가. 냄새. 이건 모닝빵 봉지다. 모닝빵이 된다, 이거. 땅 따먹기니? 모닝빵. 자, 이거 냄새. 아, 솔직히 이건 이해 못하겠다. 솔직히 모닝빵은 냄새가 많이 없어요. 약간 무. 아~ 있어요? 네,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저는 네. 약간 콩고기가 쬐싸거리는 걸 봐도. 이 약간 치즈 냄새 나고. 나네. 아, 이 향. 네. 이 향 너무 좋네. 아. 저 손 씻었어요. 아, 저도 씻었어요. 네. 네. 자, 모닝빵을 지금 살짝 손으로 자르겠습니다. 자, 배를 갈래, 배를. 옆구리를 살짝 찢어주시고요. 오, 자, 안에 네. 하얗습니다. 네, 여기 안에. 일단 네. 먼저 치즈 말고 콩부터 넣을까요? 네. 아, 콩고기 넣어야죠. 네. 콩고기 넣고. 아, 콩고기. 넣고 그 위에 이제 치즈를 올려야지 치즈가 살짝 녹죠. 네. 녹죠. 네. 녹죠. 맞는 말이죠? 네. 맞아요. 네. 그 콩고기의 온도에 좀 이제 힘을 입어서 네. 흐물흐물 네,
그냥 방금 4대강 이야기했냐고 녹조. 제가 녹조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 이거를 여기 소스에. 아아 치즈를 바로 콩고기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소스에 약간 버무려가지고 콩고기 더 한 번 한층 더 녹이네요. 네. 그 과정 아 굉장히 훌륭합니다. 플러스 1점.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덮겠습니다. 아 일단 모닝빵 콩버거가 일단 굉장히 장점이 만드는데 레시피가 심플합니다. 네. 딱 1, 2, 3 땡이에요 그냥. 콩고기 올리고 치즈 올리고 땡 끝. 한입 꾹 이거잖아요. 네. 네. 저 먹어도 되나요? 아 드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드시는 동안 제가 그냥 아, 방송 채우고 있던 건데. 알겠습니다. 안 먹으셨어요? 네. 네. 아 하고 이제. 네. 아, 일단 이거 콩고기라서 약간 좀 오래 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맛을 음미하는 시간이 좀 드려야 돼요. 네. 맛있어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콩고기만 먹었을 때랑 다른가요? 네, 완전 달라요. 아, 완전 달라? 네. 아, 치즈와의 조합 훌륭한가요? 이거 그냥 진짜로 햄버거 먹는 것 같아요. 햄버거? 네. 그냥 햄버거? 네. 여기 양상추만 들어가면 이거를 빵집에서 만약에 유료로 판다. 아, 그 여기에다가 뭐 양상추 이런 거 넣어서 팔면 저는 무조건 먹을 수 있어요. 얼마? 몇 개예요? 세 개. 아, 콩고기인데 두 개죠. 두 개? 두 개. 그럼 아, 두 개에 천 원? 두 개에 천 원? 두 개에 천 원이면 사 먹는다. 네. 1,500원? 1,500원? 네. 우와, 더 올라가요? 두 개에 천 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네, 두 개에 천 원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일단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은 저도 한번 먹어보고 저도 네. 한번 그 느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소스가 많이 발라져 있는 콩고기를. 예, 네. 아, 지금 채팅 원가도 안 나온다고. 아, 두 개 천 원 싼 거야? 아, 요즘 그렇게 비싸요? 두 개 누가 천 원에 파냐고. 그 치즈를 제가 두 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백종원 씨가 덧난다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단가를 몰라서. 아, 단가가 2,220원이라고. 아, 아니죠, 네. 콩고기는 싸다고. 네, 그렇죠. 네. 아니, 아유. 오히려 두 개에 2,220원. 이러면 괜찮겠네요. 누가 요즘 1원짜리 들고 다닙니까? 예, 네, 그렇죠. 자. 아하. 아,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여요. 힘을 꼴딱하시네요. 아, 치즈를 올려주고요. 잠시만요. 남은 치즈도 치즈의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제가 하나 더 올렸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치즈 맛이 좀 강할 것 같다고 느끼는데. 아닙니다. 콩고기가 은근히 좀 파워가 세군요. 네, 콩고기가 파워가 세요. 역시. 잠재적같이. 작지만 아주 강해요. 뭔가 이렇게. 네. 또 소스를 버무려서. 네, 소스를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 투머치. 아, 네. 콩이. 콩커. 자, 첫 번째 건 먹으면서 약간 좀, 아, 소스 좀 더 묻힐 거라는 생각이 들었나봐요. 아, 네. 자, 일단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슬쩍 이제 끝까지 좀 어때 좀 채우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오, 엄청 크게 드시네요. 네. 어떤 거 같은가요?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맛있게 해드렸어요. 야,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합격. 결과만 치면은, 이거 쳐도 되나요? 합격. 진짜 맛있네요. 그쵸. 저는 치즈를 두 개 올려서 그런지 몰라도 치즈 맛이 되게 잘 느껴지고, 이 콩국이 사실 식감은 약간 고기랑 좀 유사하고, 씹는 맛만 있어가지고, 고기 맛은 좀 약간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고기 맛이 아쉬움이 좀 있었었는데 그게 이 치즈 약간 좀 달콤 맞아요 달짝지근한 맛이 약간 좀 조화로움이 딱 섞여지면서 그 맛 그리고 이 바깥에 써주고 있는 이 모닝빵 모닝빵 네 아니 모닝빵 버터향까지 오니까 세 가지 저는 굉장히 좀 네. 훌륭해요 맞아요 이 콩고기가 그냥 먹었을 때는 약간 식감을 생각하게 되면서 약간 이상할 수가 있는데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하나도 그런 생각이 안 드네요 근데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거 뭐 콩들이야 뭐 버거 뭐 버거콩 해가지고 이거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생각보다 콩고기 단일맛보다는 같이 먹으니까 정말로 그냥 콩고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모르겠어요 네, 그냥 햄버거라고 팔아도 모를 것 같아요 네. 약간 이거 정말 웰빙으로 정말 채식주의자 네. 또는 약간 햄버거도 좀 칼로리도 높잖아요 네 그렇죠 콩 하면은 약간 좀 되게 저칼로리에다가
단백질 많고 좋거든요. 훌륭해요, 콩이. 정말로 건강에도 좋은데 이거 웰빙 음식으로 햄버거 많이 팔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네, 전 사 먹을 것 같아요. 야, 관심 있는 햄버거 업체 사셨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초상권 획득하자고요. 뭐라고요? 나 콩스터치. 아,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저는 이거 다 먹을게요. 아, 네, 저도 다 먹을 건데요. 어, 맛있어요. 네. 또 치즈가 더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것 같네요. 치즈가 기본 두 개는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치즈 맛이 좀 강화돼야지 치즈 맛이랑 콩고기가 좀 쎄, 맛이. 그래가지고 치즈 맛도 같이 어울리려면 두 개는 있어야지만. 제가 마저 먹고. 이거 왜 안 드세요? 아, 그냥 빵이에요? 그냥 빵이라서. 네. 저는 약간 이제 그 피자를 먹어도 뒷국물은 안 먹는 피자 남자입니다. 네. 그럼 저랑 같이 피자 드셔야겠다. 아, 뒷국물이 좋아하나요? 네. 뒷국물이. 아, 뒷국물이. 네. 자, 자, 잠깐만. 입에 있는 거 좀 없앨게요. 순간 먹는 거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저도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네요. 아, 제가 뒷국물이 하니까 세상에 소혜야 콩진호 뒷목 쳐가지고 조용 좀 하게. 아, 그 정도인가요, 여러분? 아, 맛있다. 오늘 아, 네, 다 먹었어요. 네, 다 먹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콩버거, 네, 콩고기를 활용해서 네, 콩버거 만들어봤는데 네, 일단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호평이 많아요. 네, 좋은 맛인데. 자, 오늘의 그럼 요리 마무리 팽디의 맛시. 알겠습니다. 들려주시죠. 네. 고기가 된. 다시 깎아 살게요. 드디어 이제 내 발음이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진짜. 들려주시죠. 고기가 되고 싶던 콩은 고기가 되기 위해 합쳐졌네. 모닝빵과 치즈와 합쳐졌네. 합쳐지기 전에는 별로였지만 합쳐지고 나니 정말 고기 같은 빵이 되었네. 이거 말이죠. 아니, 이거는 실하기보다 일기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생 있으면 일기가 더 일기 같은데, 이거? 아니, 어? 진짜 내가? 여러분, 이거 일기가 됩니까? 이걸로 지금까지 항상 이거 받아왔어요? 아니, 아니. 이거, 대형 안 되겠네. 잠깐만. 이 컨텐츠 뭐 이렇게 낮아요? 맞아, 말할 시간 주세요. 네, 뭐 말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솔직히 말해서 오늘 제가 제일 맛씨를 제일 못한 날이에요. 아, 제일 못한 날이에요? 네. 왜요? 이유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뭐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네.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약간 좀 배성재 형님이 너무 좀 잘 맞아졌는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일단 뭐 이걸로 그냥 뭐 가나요? 아! 한 번 더? 가나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자, 이번엔 저 역시 좀 기대치를 낮추고 웬만하면은 딩동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집중합니다. 네. 눈 감았어요. 고기인 줄 알고 먹었던 고기는 알고 보니 콩이었다.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보다 콩을 먹는다는 걸 알고 훨씬 좋아했다. 좋아했다. 약간 아쉬웠지만 거기서 말이죠. 제가 좀 더 플러스 알파 해주시면은 네,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로 네, 역시 콩은 진리인가 보다 이런 것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기분 좋고. 마지막 멘트가 아쉽네. 알겠습니다. 어? 아이고. 알겠습니다. 뭐 점점 이렇게 좀 커나가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또 이렇게 또 도움 많이 도움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네. 도움 좀 됐죠? 네, 완전 됐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편털 이어지고요. 팽디가 리뷰 해줬으면 하는 편의점 제품이나 음식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배디가 아니라 콩디랑 해봤는데 네,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아, 완전
완전 달라요. 일단 아 너무 웃겼어요. 저는 이렇게 재밌을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재밌었는데 기대 이상인가요? 네, 네 지금 제 영혼이 지금 빠져나간 것 같아요. 아 기본적으로 제 방침이 약간 스파르타라 아.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를 끊어가면서 팽대 할 말 다 하고 다 아, 하잖아요. 네. 어디 예능 토크쇼 나가도 다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네. 이 오늘 딱 한 시간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좋은 네네. 것 같네요. 아 괜찮아요? 네. 아,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은 네. 제가 열심히 또 강의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저랑 또 만날 기회가 있길 바라면서 아 당연하죠.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네. 다음에 또 프로그램 다시 만나요. 다음엔 그것도 해주세요. 그 방탈출. 방탈출? 네. 방탈출 뭐요? 그거 보니까 얼굴 막 그려져 있으시던데 간판에. 아 모델하고 있죠? 아 네. 네. 무슨 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한번 놀러 오세요. 네. 네. 저 저기 홍대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쿠폰, 공짜 쿠폰 드릴게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알겠, 그거 진짜 비싸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번 해드려야죠. 아 네. 네. 저기요? 아, 나 저기 네. 집중하라고 이렇게. 와우. 네. 네. 그럼 끝인사 하는 건가요? 오늘은 홍철 씨가 마지막 방송이어서 여기서 그냥 원래 보통 라디오처럼 네. 오늘 좀 특별히 그냥 끝인사. 아, 네. 아니, 원래 하던 거 저 먼저 갈게요 하면서 하던 거 하고 인사 코코 자세 하고 가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마지막을 하게 됐는데요. 아, 본인 마지막인가요? 너무 슬퍼하는데. 네. 네. 아, 너무 재밌었고. 네. 여러분, 그러면은, 콩진호 오빠와 마무리 인사를 하며, 코코 자시고, 순수한 꿈 꾸세요, 여러분. 네, 소개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 마지막 네, 홍진호 씨가 이게 오늘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인사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요? 일주일 동안 한 상황이니까 그 다음 페이지. 14 페이지. 아 여기요. 네. 1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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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는 없습니다. 네, 2018년 6월 24일 일요일 팽팽까지 마쳤습니다. 홍진호의 텐은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내일부터는 나 미스 춘향이야. 남이춘 윤태진 아나운서가 일주일간 춘텐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일주일간 했는데 너무 즐거웠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우리 피디님의 무모한 도전이 또 재촉된다면 언젠가 볼 수 있겠죠? 자, 저는 여기서 이만 소등하겠습니다. 양 꿈꾸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수 고생했어. 정신 하나도 없네. 정신형. 어? 아이고 아이고. 안돼 맛있는 데 있지 이거나? 지금요? 응, 햄버거 만드니까. 그럼 막 방탈출 하시면은 막 다 풀어요? 웬만해서? 방탈출? 아 네. 내가? 네. 아 나도 혼자 하면 못 풀지. 어렵지. 같이 가야지. 근데 방탈출을 원래 수리 많이 해? 저요? 두 번 가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아 지금까지 두 번? 네. 라면. 완전 햇병아리네. 네, 그것도 가다 보면은 약간 방탈출은 이런 거구나 느껴가지고 언제도 좀 시켜 풀 수 있어. 네. 나중에 한번 제가 가면 좋겠다. 네. 잘 먹어가지고. 자 사진 찍을게요. 사진? 응.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만 더 찍을게요. 네. 배영이랑은 어떤 날짜를 찍어? 막 이런 걸로 찍고 막 이런 걸로 많이 다 똑같구나. 하나 둘 셋. 약간 영혼 털린 버전은 영혼 털린 버전. 하나 둘 셋. 고생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응, 고생했어. 아이고, 아니, 하나 남았다. 매니저처럼 보지 말지 진짜. 네. 여기서 안 보여. 나 왜 카메라면 안 좋은 거 같지? 나 이제 할게. 하나, 둘. 한 번 더.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네, 조심히 가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아, 인별 안 올릴 거예요, 여러분. 안 올릴 거예요. 팽바, 팽바. 팽바. 팽바, 팽바. 잘 가요.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세요. 여희 씨의 시작하죠? 네네. 여기서? 잠깐만요. 아니요, 우리 저희 저쪽. 어, 원래 수많았던 데 있던데? 네네네. 네네. 왜요? 노래? 에이프릴의 파랑색. 잠깐만. 본격적인 얘기는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안녕하세요. 큰 듣고 다시. 자, 잠깐만. 이거 써줄게. 이거 도저히 이거 번외라면은 못 들어가도 돼. 그냥 순수 팔각만 해도 편집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오래. 그래가지고. 그럼 라면, 아, 컵라면하고 월드컵. 팔각 바로 시작할까요? 이런 거. 요거 요 멘트 한번 갈까요? 아, 갈까요? 자, 그럼 컵라면 월드컵 이야기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콩국가 듣고 올게요. 됐어요? 응. 이제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에이프릴 채원씨와 함께 월드컵 시즌에 함께하는 월드컵 특집 2018 컵라면 월드컵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계속해서 월드컵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컵라면 월드컵 이야기 해보죠. 네. 자, 계속해서 컵라면 월드컵 이야기 해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됐나요? 네, 잠시 휴식. 휴식! 스포 10시에 절로 오시면 되고 저 네. 기자님만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여러분 쉬다 오겠습니다. 이게 바로 티션입니다. 그래서 컵라면 아, 지금